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계속해서 대한민국 최고령, 아 죄송합니다. 자꾸 최고령 최고령 그래가지고 네. 죄송한데 제일 큰형. 네, 원고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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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에 원고에 네. 강춘 선생님의 이야기를 음악과 함께 듣겠습니다. 나는 신문사에서 오랫동안 미술부 기자로 일하다가 은퇴를 맞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디자인 사무실을 열고 왕성하게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63시든 지난 2004년 반갑지 않는 손님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구강암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세상 63살이면 살 만큼 살았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는 그 병을 곱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수술을 해보자고 자꾸 권유를 하더라고요. 14시간의 수술 끝에 다행히 결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저승사자가 나를 불쌍히 여겨 좀 더 나중에 데려가기로 한 모양이었습니다. 조물주께서 두 번째로 내려주는 삶이니까 더 충실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술 후 잦은 치료 때문에 부득이 디자인 사무실을 접고 일산의 집으로 작업실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할 일이 없더라고요. 게다가 이번에 있는 사이 그나마 있던 일거리까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며칠 빈둥거리며 놀고 있는데 번개처럼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인터넷 공간에서 블로그란 이름으로 활동을 많이 한다는데 온라인을 통해 작업을 해보면 나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운 도덕질이 컴퓨터 그림이라 제 도전은 너무 쉬웠습니다. 제 목표는 곧바로 최고의 온라인 그림 작가로 바뀌었습니다. 인터넷상에 블로그를 개설하고 유명 인터넷 신문에 그림과 함께 글을 연재했습니다. 제 이야기의 주제는 언제나 가족, 부부관계, 고부관계였습니다. 지금껏 나는 아내와 함께 42년을 행복하게 살아왔지만 이혼을 생각할 만큼 위기가 닥쳐온 적도 있었습니다. 부부간 불화의 이유는 언제나 그 첫 번째가 고부갈등이었습니다. 장남이었던 저는 종군 기자가 전쟁을 취재하듯 아내와 어머니가 벌리는 오랜 전쟁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휘말리고 함께 다투고 갈등하고 하나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인생사 주요 문제가 다 가족만에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 블로그에 이런 가족 간의 눈물과 다툼, 사랑과 미움을 그림과 함께 하나하나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반응은 아주 뜨거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가족 간 문제를 호소하는 이메일이 쇄도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메일의 내용을 소재로 삼아서 다시 글과 그림으로 해서 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제가 70평생을 살아오며 얻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바로 남자가 양보해서 고부간의 중심에 서서 해결하고 남자가 아내에게 양보해야 가정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도 지구상의 모든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원한 주제, 가족의 전쟁과 평화를 글과 그림으로 사이버 세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네. 아, 와우. 선생님은 해밍웨이. 예, 예. 가족의 전쟁과 예, 가족의 전쟁과 평화. 아, 이거 저는 이게 웃을 문제는 아닌데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여쭙는데요. 네. 그 댁내 그 고부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 심각했었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네. 이혼 직전까지. 아. 근데 그게 시간이 기간이 오래 됐습니까? 그렇죠. 아. 아니 근데 어떻게 그게 해결이 되셨어요? 전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 해결 누가 했습니까? 결국은 해결을 끝까지 하지를 못했어요. 어머니가 아, 돌아가시고 아. 근데 그 중간에 제가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결국 남자가 중심에 서서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네. 해가지고 제가 어머님을 타일렀습니다. 아, 어머님 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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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왜냐면 어머니는 네. 아들밖에 모른다. 네네네. 네, 네. 옛날 어머니들 다 그렇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냥 내 아들이 최고다. 어, 그렇죠. 네. 너는 내 핏줄이 아니지 않느냐 아, 하는 그런 식으로 에, 네. 생각을 쭉 해왔기 때문에 네. 아 이건 아니구나. 처음에는 사실 제가 젊었을 때 어머니 편만 들었어요. 아, 네. 무슨 소리야? 네. 와이프 보고 네. 내가 잘 내가 빌어라. 그런데 그것은 통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아, 저는 아니 아니었거든요. 네. 저는 그래도, 전 집사람 편을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영리한 거죠, 아주. 그러니까 아, 그게 오히려 해결이 빠릅니까? 네. 근데 이거를 그렇죠. 그것도 아. 그림으로 그리셨습니까? 아니 그러면요. 아.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네. 다 그림으로. 그림으로. 그림과 글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워낙에 전공 거죠. 아까 배우 도둑이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그 전공을 하셨으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다른 분 같으면 네. 못하죠. 그렇죠. 네. 이제 그림으로 뭔가 이제 제시를 해주니까 저 많은 분들이 참고가 되고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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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 구강암으로 고생하시다가 이제 완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일도. 갖게 되셨고 그야말로 전화위복이신데 지금 그 주변에 아픔 때문에 이런 약간 병든고 몸이 병 질환이 와서 갈등하는 가정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있었어요. 네. 네. 있었는데 네. 에, 근데 마음을 비웠어요. 일단 어. 제가 네. 비우니까 아주 편하더라고요. 네. 어.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예. 그런 분들에게는 본인의 경험담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암 같은 거 오면은 네. 네. 왜 이건 나한테만 오느냐 이 병이 네네. 그렇게 다들 원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나한테도 암은 왔구나. 뭐 별 수 없지 않느냐. 그냥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어 그게 다시 새 생명을 또 주더라고요. 또 의욕을 또 갖게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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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대단하세요 정말. 지금 한 10년 됐는데 네. 네. 에, 처음에는 그 암 딱 걸릴 때. 예, 구강암이었거든요. 암 걸릴 때 그 구강암이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밥을 먹다가 네. 양쪽 볼이 좀 씹히잖아요. 가끔. 네네. 예, 그런 경우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오른쪽 볼이 씹혔는데 네. 낫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예, 바로 암이다. 그래요. 그러셨군요. 예, 의사가 그냥 예. 바로 내려주더라고요. 정말 그 이 블로그 활동 언제까지 하실 생각입니까? 결국은 내가 에, 몸을 움직이는 한 80까지 살겠어요. 네. 하여튼 몸을 움직이는 한 계속을 하려고 합니다. 네. 남편들에게 남편이 쥐고 열쇠 쥐고 있는 남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네. 에, 그러니까 그 아까도 제, 네. 제가 말을 했지만은 네. 어머니라는 분은 네. 고부갈등에서 어머니라는 분은 아들밖에 모르니까 결국은 아들이 그렇죠. 어, 아들이 나서서 교통 연결 좀 해야 된다. 아 그렇죠. 네네네. 어 근데 대부분의 아들들이 이제 나이에 관계없이 그 마마보이가 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요즘에 특히도 예, 예. 근데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마마보이거든요. 또 엄마 치마 폭에 쌓인다는 거. 그러니까 남자들도 독립을 해, 결혼하면 독립을 해야 돼요.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어머니 편보다 앞으로 살아갈 에, 아내 쪽이 많이 아내 편을 드는 게 예. 제일 쉬운 손실감 보고요. 그리고 자, 어머니를 예. 좀 타일러 주시고.